평소에는 김치 반찬이 전부지만 가끔씩은 특별식으로 장어회를 맛보곤 합니다. 선상에 차려진 부부의 소박한 밥상. 아버님은 여기가 여기 집에서 해먹는 거보다 여기 배에서 해먹는 맛 한 맛도 있어요. 집에서 뭐 이불 차려놓고 앉아서 먹어야 맛있지 뭐 여기 배가 먹어야 맛있지. 시집 오고 3년 후부터 배를 탄 아내. 인건비 아끼고자 아내도 선뜻 동의해 시작된 뱃일이 벌써 30년째입니다. 어, 그럼.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한 거지. 지금 그때, 그 당시는 뭐 배가 먼 것도 모르고 따라간 거지. 멸미를 하다 보면 너무 고생이, 시간적인 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을 단축을 시키면은 멸미 하는데 좀 이제, 우리 집 사람이 좀 편할까 싶어서 그래서 이제 엔진을 새 엔진을 해가지고 속력 기준에가 좀 빨리 들어오르고 오고 갈 건데 그래서 이제 엔진을 돈이 좀 더 들어도 투자를 해가 이제 엔진을 바꿔 새 엔진을 바꾼 거지. 그러시면 첫째적으로 업을 위해서래요. 남보다 빨리 가서 고기 자리 빨리 업 투망하고 고기도 많이 잡기 위해서. 또 한 번의 가을을 함께 맞이한 어부 부부. 풍어를 싣고 가는 부부의 배가 고성 앞바다 파도를 닮아 힘차게 나아갑니다. 가을 풍요는 고성군 명산 거류산에도 있습니다. 거류산에는 소가야가 신라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세웠다는 거류산성의 흔적이 있습니다. 걸어갔던 산을 보고 여인이 소리질러 멈췄다는 전설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거류산 정상에 서면 남해안 절경과 고성 평야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특히 마치 산이 바다로 스르르 흐르는 듯한 재미난 착각을 주는 다락논. 너른 논이 얕은 계단을 이루며 겹겹이 펼쳐진 이곳은 그 자체가 빼어난 풍경이 되는 것은 물론 고성군 가을 풍요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고성군은 예로부터 논농사로 이름났던 고장입니다. 조선시대 통영에 수군 통제형이 들어섰을 때 곡식의 8알을 고성에서 공급했을 정도입니다. 과거에는 대부분 낫을 이용했지만 지금은 기계가 들어올 자리만 잠깐 사용합니다. 이제는 그 너른 논의 별을 기계 한 대가 한나절이면 뚝딱 뵙니다. 올해 그 첫 수확을 시작한 벼는 추수가 빠른 조생종. 조생종은 수확량이 작지만은 그 다음에 추수 전에 일찍 다작을 해가지고 내면은 고수익을 얻을 수 있고, 망생종은 이제 조금 가격이 싸지만은 양이 많이 나오니까는 이렇게 갈라해야 그 농민들도 한꺼번에 일이 벅차지 않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생종 숨구고 중생종 숨구고 만생종 숨구고 이렇게 일을 이렇게 분산을 해야 그래야 다작하는 사람이 술지. 고성 쌀은 그 땅을 닮아 정직합니다.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미세물이 많은 땅이라 벼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중참 드시러 오세요.
추수의 고단함과 외로움을 달래주는 건 새참 먹는 재미죠. 찌짐 좋아하잖아요. 호박찌짐. 좋아.